동지서한다. 그러니까 24절기가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. 그거를 우리는 찰나라고 그래요. 찰나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세월을 생각해 봐요. 찰나죠? 네. 찰나. 그 순간적인 거야. 아주 이 찰나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거야. 응? 순간이나 찰나나. 이거는 인생이 아무리 여러분이 인생이 길어도 순간이고 찰나야.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가 여기서 태양을 돌죠? 그럼 365일이야. 그러면은 이게 태양 맞죠? 태양은 또 뭘 돌아요? 북극성을 돌죠? 이 북극성을 지구가 도는데 달려가는 속도가 얼마예요? 3.6광년이야. 한 바퀴 도는데 3.6광년이 걸리니까 어마어마하게. 우리는 태양이 지구를, 지구가 태양 도는 게 365일이야. 근데 이거는 3.6광년이 걸려. 그런데 이 태양은 시속 얼마로 달리냐? 태양의 속도가 얼마죠, 시속? 지구에 달려가는 속도는 얼마죠? 얼마를 달려야 365일이 걸려요? 시속 10만 7160km. 이 태양이 북극성을 향해서 달려가는, 북극성을 도는 속도는 79만 시속 2000km예요. 이 킬로미터를 천지를, 우주를 만들 때 정해놓은 거야. 그게 오차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? 태양은 또, 태양이 도는 헤라클레스는 또 여기를 돌아가죠. 그러면은 이 북극성은 또 그걸로 돌아야 돼. 그러니까 이 도는 각도, 이 크기가 상상도 못하게 커. 태양이 도는, 그러면 우리는 태양이 도는 것을 따라가줘야 돼. 시속 79만 2000km를 돌고 있는 그걸 따라가면서 또 우리는 10만 7160km를 도니까 우리 속도가 얼마나 빨라야 돼, 지구가.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? 아, 지구는 태양을 도는 속도는 10만 7160km를 도는데 그냥 뺑글로 돌면 이 별은 가만히 있냐, 태양은? 태양은 시속 79만 2000km로 날아가 버려. 그걸 따라잡아가면서 돌아야 돼. 무슨 시계 톱니바퀴처럼 요거는 요걸 돌고 요거는 가만히 제자리 있는 게 아니야. 맞아, 맞아요. 달은 또 지구를 또 돌아요. 그죠? 그러면 30일 걸려. 그러면은 3.6광년 이걸 계속적으로 톱니바퀴를 계산하면 이거는 숫자상으로 여러분들은 까무러쳐 버려요. 여기 적을 수도 없어요. 흙판에.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걸 백공에서는 계산해가지고 우주를 나열해 놓은 거야. 알겠죠? 그럼 우주가 그냥 지절로 나열되어 있는 건 줄 알아? 뭐 일체 유심 존재합니까? 뭐 사람 마음이 뭐 별을 만들어요? 여러분들은 별에다가 우리가 만드는 재료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런 거 만들어, 이런 거. 조립. 알겠죠? 네. 여러분은 보리 씨 하나 못 만들어, 쌀. 겨자 씨도 못 만들어. 아무리 과학이 수천억년 가봐, 여러분이 겨자씨를 만들 수 있나? 여러분이 단세포, 응? 아메바 단세포를 여러분들이 DNA 서열을, 게놈을 1962년에 인류가 최초로 확인했는데 그 단세포 게놈을 알아낸 것도 기적이야. 그러다 2005년에 인간의 게놈을 발견해 낸 거야, 4만 개를. 무슨 얘기 알겠죠? 우린 인간의 몸에 여러분 유전자 하나, 세포 하나에 우리가 24개의 게놈을 넣어놨어. 인간의 게놈은 24개야. 알겠죠? 그러면 인간의 염색체는 24개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별을 구분하는 게놈이야. 그래서 XY, 남자는 여자는 XX예요. 알겠죠? 23개는 똑같아. 남자, 여자가 똑같아. 알겠죠?
원숭이도 인간과 개놈이 같아요. 그런데 하나가 달라. 알겠죠? 그러니까 그 우리는 개놈이라는 거 그 하나를 가지고 우주의 모든 동물, 식물, 곤충을 다 만들어놨어요. 그래서 말을 못하는 이 꽃이 지금 말을 못할까? 이 꽃이? 이 꽃이 우리가 몇 명이 여기 와서 앉았는지 다 알아요. 모두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의식이 없다고 그래. 이런 게. 이게 의식이 없을까요? 흙판이? 이게 의식이 없을까요? 인간의 의식보다 100억 배. 1억 배가, 이거는 지능이 IQ가 100억이니까 1억 배가 높아요. 우리보다도 이 의식이. 그래서 이게 뭐냐? 휙서야. 휙서는 신의 영역이에요. 그러면 휙서가 모여서 커커가 되고, 커커가 모여서 원자가 되고, 원자가 모여서 원소가 되고, 원소가 모여가지고 이 물질이 된 거예요. 맞아, 맞아요? 그렇죠? 그럼 여러분들을 휙서로 분해해버리면 여기는 먼지도 없어요. 맞아, 맞아. 여러분 몸은 화장터 싹 들어가면 휙서로 분해되버려요. 싹 불 속에 탁 들어가면 휙서로 날아져버려요. 불로 사라져버려요, 불로. 응? 그러니까 에너지는 우리가 만들어낸 이 에너지는 엔트로피라는 이 방향성에 따라서 창조가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에너지, 여러분들은 이 에너지밖에 볼 수가 없고 엔트로피는 볼 수가 없어요. 그 엔트로피는 내 영역이야. 알겠죠? 그러니까 인류의 이 원자, 쿼크의 휙스가 가는 방향, 그 누가 정하냐? 신이 정하는 거야. 알겠죠? 네. 에너지를 여러분들은 만들어 놓으니까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 에너지가 어디에 쓰이느냐, 어디에 에너지가 필요로 해서 만들었느냐, 그 방향성은 내가 우주를 만든 자가 만들어놨어. 엔트로피는. 알겠죠? 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엔트로피에 관련이 없어요. 그래서 인간의 영역은 여기서 끝나. 이거를 쓰는 데만 급급해. 맞죠? 에너지를 쓰는 데만 급급하고 이 엔트로피는 인간 영역에서 벗어나 있어. 그것을 나는 휙스를 마음대로 하고 쿼크를 마음대로 하고 원자를 마음대로 하고 원소를 마음대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원소의 집합체가 세포야. 세포를 마음대로 해버려. 알겠죠?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사람이 나왔다. 아, 나이를 바꿔라. 그럼 나이를 바꿔버려. 나이를 뭐 연장해주고 수명을 줄이기도 하고 하죠? 그것만 하는 게 아니야. 그 사람 병을 고쳐라. 난 병 고치는 거 사람들이 또 뭐라 하니까. 내가 눈으로 바쁘면 어떻게 되죠? 내가 나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? 바뀌어요. 근데 그 사람이 내 속으로 장님을 고쳐주는데 장님이 나를 부정하고 있다. 그러면 내 에너지의 엔트로피는 어디로 가겠죠? 방향성은? 딴 데로 가버려요. 그러니까 내가 일정한 에너지를 그 사람한테 팍 줘버려요. 그러면 이 방향성이 맞아야 그 사람이 효과가 있는데 내가 병을 고치는데 아이고 낫는가 보자. 나으면 내가 당신 인정할게. 이러면 이 에너지는 엔트로피 방향성에서 빈다가는 거야. 그래서 같은 사람을 진료해도 야가 빠진 사람은 빨리 안 나요. 무슨 이해가죠? 아주 시금방진 거야. 내 존재를 우습게 알아요. 저 미친 사람 앞에 내가 그래도 내가 한번 낫는가 보자 이러고 온 사람, 이거는 이 에너지, 내 몸에서 나가는 이 초우주 에너지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? 네. 초우주 에너지의 에너지가 엔트로피로 나갈 때 달라져 버려요. 달라져서 에너지가 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 빨리 나고 어떤 사람 안 나요. 알겠죠? 그러니까 이 엔트로피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방향성. 여러분들이 아, 저 사람은 이 에너지는 많은데 빌 게이츠가 돈은 많은데 그 기업이 나가는 방향이 어디냐 따라서 그 회사가 나중에 망하죠? 네. 많은 회사 있죠? 네.
그 방향성은 그 회사가 이미 정해져 있어. 삼성전자는 삼성그룹은 삼성상해를 만들 때 이미 그 세계적인 기업으로 가는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거야. 그건 인간이 정할 수가 있나 없나? 없습니다. 이병철 회장이 정한 게 아니요. 알겠습니까? 이미 그 사람에게 주어진 에너지의 엔트로피는 E와 E가 궁합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. 그래서 그 회사는 조그만한 상해 가게에서 시작했지만 그때 그 가게에 들어가 본 사람은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 될 거라는 걸 느껴. 느껴요. 그 어린애를 딱 낳으면 어린애의 에너지는 다른 애와 똑같아. 3.65km 뭐 이렇게 5km 뭐 이렇게 되겠죠. 몸무게. 그 에너지는 거의 비슷하게 그 비슷한데 칼로리도 비슷한데 그 어린애의 방향성은 인간이 정할 수 있어 없어? 이미 정해져 있어. 걔는 세계적인 세계 통일을 하는 자야? 아니면 그 자는 살인 수백 명의 사람을 죽일 자야? 이 방향성이 이미 정해져 있어. 엔트로피가 딱 정해져. 뭐 미스 코리아 뽑을 때 엔트로피가 정해지는 게 미스 코리아 진이 미리 정해져 있듯이. 여러분들은 미스 코리아 신을 심사해가지고 뽑는 것 같죠? 진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. 여러분이 속는 거야. 말하자면은. 알겠죠? 그러니까 이미 서울대에서 수석할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. 여러분 이해가죠? 사법고시에 붙을 애들은 딱딱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뭐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이 에너지의 방향 엔트로피가 좋아야 그 엔트로피를 여러분들이 허경영을 만남으로써 엔트로피가 100%로 다 바뀌어버렸어. 맞아 맞아.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. 허경영